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포천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겼습니다. 서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신생아 9명이 들어와 있는 포천 공공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입니다. 지난 2일 경기 북부에 처음 문을 연 포천 공공 산후조리원은 요즘 지역 최대 관심 장소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가 산후조리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깨끗하고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20개의 모자동실을 비롯해 영유아실, 모유수유실 등을 넉넉한 공간과 최신 설비로 꾸몄습니다. 모유수유, 산모 부종 관리 같은 꼼꼼한 프로그램 운영은 만족도 높은 일상입니다. 간호사와 조리원 등 26명이 주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에 연면적 2,400제곱미터로 모두 137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청성산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각별한 공을 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리조트에 오신 그런 기분, 편안한 기분으로 산후조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주 소중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탁 트인 시야와 자연 채광으로 산모의 우울감이 해소되는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렴한 요금도 매력적입니다. 2주간 기준 168만 원,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의 가정은 50% 할인됩니다. 이용자들이 이미 줄을 섰습니다. 개원 초기 3개월간은 전체 60% 선에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이용자와 예약자는 이미 목표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만족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의 출산율 문제를 되돌아보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SBS 서상규입니다.